마지막 주는 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신비입니다. 만남은 문과 같아요. 저 문을 열면 꽃밭이 열릴 수도 있고 쓰레기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은 참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남은 운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운명에 맡겨야 합니까? 좋은 만남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놀라운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태리에서 이스라엘로 파송된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장군으로서 자기의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는 로마의 황제를 큐리어스, 주라고 부르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사람에게 보내어 욥바에 가서 그 베드로를 청하라, 초청하라 말하였죠.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넬료는 이 특별한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자기 집에서 경건한 사람 3명을 뽑아서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약 50km 정도 됩니다. 그 시대의 교통과 도로를 감안한다면 좋게 이틀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곧바로 베드로에게도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 네가 왜 먹지 못한다 말하느냐,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자녀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회사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좋은 교우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만남의 축복은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만남이 다 축복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고넬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좋은 인맥 가지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좋은 인맥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 좋은 만남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십시오. 죄를 멀리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나쁜 만남이 생깁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욥바라는 해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욥바는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해변입니다.
요나는 BC 760년 사람이지요. 지금 베드로는 요나 시대로부터 8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은 800년 전에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요나를 부르셨고 지금 800년이 지나 여전히 욥바에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신약에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 3명, 그리고 베드로 자신, 그리고 동행하는 친구 2명, 총 6명이 함께 욥바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넬료 장군은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땅은 우리처럼 뭐 아스팔트나 그런 시멘트가 아닙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 땅에 장군의 옷을 입고 그냥 한 시골 갈릴리 촌부에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태도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의 이런 행동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고넬료를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하죠. 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의 안내를 따라 집안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 집에 오게 됐는지 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찾는지 그 경건한 삶을 사는지를 보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런 말을 서두로 꺼내고 이제 베드로가 이들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다라는 걸 말합니다. 10장 36절을 읽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게 예수님이 만유의 주 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여러분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설교를 항상 제일 먼저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합시다. 베드로가 오늘 설교 무슨 설교 할까요? 그의 첫 설교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게 아멘 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는 그 만유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 쫓아내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설교를 합니다. 10장 37절 38절 같이 읽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두 번째는 베드로의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음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 말 하기보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지 않느냐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한 설교가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 이유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절대로 나무에 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게 했다. 즉 저주받은 자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이 고넬료 집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나무에 달아 죽었으나 즉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모든 악한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저주, 자살의 저주, 분노의 저주, 우울의 저주, 복수의 저주, 시기의 저주,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질병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설교는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41절 42절에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만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열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의 설교를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며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10장 43절도 읽어볼까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내 저주를 다 가져가시고 부활했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설교가 자꾸 들어가지고 면역이 생겨서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통사고 직전에 아버지가 여러분을 밀치고 대신 깔려서 십자가에 죽었어. 아니 십자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거를 어릴 때 잘 몰랐는데 키가 커서 이제 엄마가 야 네가 죽기 직전에 아빠가 뛰어내려서 너를 밀고 너희 아빠가 죽었어. 처음 들을 때는 막 눈물 흘리고 막 아이가 막 감동을 받고 아빠 그래 죽었어 이러다가, 엄마가 자꾸 그 얘기하면 뭐 좀 못된 짓 할 때마다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 듣기 싫어. 그 아들 나쁜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는 것,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 이거 듣고 아무 감동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이 고넬료 집에 있는 로마인들과 이 고넬료 장군의 친구들, 주로 장군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노예들까지 그 얘기를 들으며 마치 가뭄 땅에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흥분, 마치 댐이 터져서 댐이 자기를 쏟아 붓는 그런 감동이요. 아,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이 되는구나. 내가 로마의 장군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깨끗하게 된다고. 나 이 양심의 이 고통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건 설교가 끝난 이후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려온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과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욥바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내리는 줄 알았죠.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자 그들이 막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뜨거워졌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이들에게 물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하며 이제 물 세례를 주게 됩니다. 10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푸는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저는 오늘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군인데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태어나서 우울과 교만 속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기에 로마인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특권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에서 성공하려면 로마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 군인이었어요. 그는 로마 군인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로마의 백부 장군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장군이라는 큰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즉시 움직이는 로마 군인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이나 자기의 권세를 믿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음성,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베드로를 초대하여 오늘 성령을 받게 된 거죠.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쭉 같이 있다가 하늘로 성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자 그들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120명에게 성령이 부어지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오로지란 계속. 여러분 중에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로지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내일 새벽 울산 새벽 예배, 평일날 새벽 예배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새벽 예배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고 싶은 분이 있죠? 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초대할 때 오세요.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뜨거움도 없습니다. 찬송?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거 시시합니다. 본인은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데 아무런 샘솟는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교회 억지로 와요. 억지로 막 주일이야 막 가야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려면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없이 능력 없습니다. 인생 최고의 만남은 성령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유의 주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억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으로 살면서 행했던 모든 죄악을 토해내었습니다. 회개는 성령이 부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막 이상한 방언을 하고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유창한 외국어를 막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몰려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주인이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게 된다 라고 설교하였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날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하자 성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날 성령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토해내야 돼요.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지는 것을 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 부어달라고 10년, 20년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숨어있는 작은 죄라도 버리십시오. 숨어있는 죄란 없습니다. 작은 죄란 없습니다. 죄는 다 죄예요. 여러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죄가 있습니까? 늘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버리십시오. 오늘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먼저 회개하십시오. 기억나는 모든 죄를 버리십시오. 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가 끝날 무렵에 아무 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이제 집회가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나는 날 그 교회 장로님이 길순주 장로님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친구가 죽기 전에 집 문서, 땅 문서를 다 맡기고 자기 부인과 가족들을 잘 돌봐달라 했는데 그 집 문서, 땅 문서를 팔고 돈을 좀 떼먹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교인들 전체 앞에서. 아니 장로님이 그런 짓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떼먹었어요. 나도 떼먹었어요 하면 곳곳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죄를 토하기 시작해요. 온 교회가 회개, 다 회개했어요. 그렇게 죄를 토하자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불덩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 부흥운동이 위로 아래로 온 전국에 퍼져서 한국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부어지려면
성령이 부어지도록 사모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듣고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종 중에 세 명을 뽑아서 베드로가 있는 욧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모시어 오기까지 4일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봤어요. 장군이니까 군인들은 사람 몇 명 풀면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 알아봤더니 가는 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병이 났고 막 성령이 부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빨리 모시오라. 그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행하실 일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사모함이 얼마나 컸던지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로마 장군의 신분도 잊어버리고 베드로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는 베드로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는 체면도 신분도 권세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사모함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집니다. 지난주 본부흥의 사모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사한 사람들은 다 은혜 받았어요. 누가 집회에 와요? 낮아진 자가 오는 거예요. 교만함은 성령 부음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엎드리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겸손을 선택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낮아짐을 선택하십시오. 겸손은 인생 최대의 실력입니다. 교만은 인생 최대의 불행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땅에 엎드리기까지, 죽기까지 낮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성령 받지 못합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들도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안 돼. 근데 두 번째 와 또 도와달라. 또 세 번째 와서 도와달라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부모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세상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놀라운 만남을 주십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 성령이 부어져서 로마를 뒤바꾸는 불씨를 가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가 성령 받는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10장, 11장 두 장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성령 받은 사건은 단순한 한 로마 장군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넬료가 로마에 돌아가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성령에 불이 없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개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아도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원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차별함 없이 부어주십니다. 로마의 장군에게도 부어주시고 이방인의 대표죠. 로마의 장군에게도 부어주시고 부자에게도 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어주시고
권세 없는 자에게도 부어주시고 병든 자에게도 부어주시고 건강한 자에게도 부어주시고 남자에게도 부어주시고 여자에게도 부어주시고 노인에게도 부어주시고 어린아이에게도 부어주시고 누구에게나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반이나 들었지만 성질이 급하고 위기 앞에 도망치는 급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담대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하늘로부터 지혜가 들어와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감춘 것을 순식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갈릴리 초라한 어부인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죠. 38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8년 침상에만 누워있었던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도로가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사람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치유, 회복,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기적이, 힐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지나다니기만 하면 주변 사람이 치유되는 힐링이 나타나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기만 하면 주변 사람이 다 상처를 받고 쓰러져요. 여러분은 치유의 리더가 되길 축원합니다. 무엇이 이 초라한 베드로를 그렇게 위대한 힐링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까? 성령이 부어진 거죠. 지난주 저희 교회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김 목사님은 가난한 집안의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막내, 11번째 막내를 낳은 이후 죽었습니다. 11형제 중에 6명이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반이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려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김 목사님은 신문 배달을 하고 과일 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갔더니 좋은 선생님을 만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6살 때부터 배운 화투, 15살 때 배운 술, 18살 때 배운 담배 이걸 달고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표현은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는 굴하다 이렇게.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힘든 나를 도와주지 않냐 그런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CCC 수련회에 참석하여 김중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런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후 예수님에게 붙잡혀 살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종신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안산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교회가 조금씩 자라는데 교인 중에 3명의 암 환자가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명이 차례로 다 죽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갈등하다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40일 철야 기도하는 중에 37일째 되는 날 기도 중에 갑자기 혀가 꼬이고 방울이 터졌습니다. 그 후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아기가 없는 사람이 아기가 생기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사모님과 단둘이 시작한 그 교회가 개척교회 39년 만에 1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나를 건지신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볼 때, 주변 사람이 볼 때 쓰레기통과 같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모 원망, 회사 원망, 친구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초라한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냐? 그런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힘든 상황은 성령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입니다. 베드로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를 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고넬료 한 명 때문에 고넬료의 친구들, 가족들, 자자손손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약점이 많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남을 살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고 싶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중독의 쇠사슬을 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우울하게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동굴 속에 감옥에 갇힌 자처럼 살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지금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여 오늘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주여 오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토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